네, 일단 기본적으로 상상인이라는 차트를 잠깐 보면, 뭐, 기본 내용은, 뭐,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기본적으로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 종목군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이제 거래 자체가 이제 하단에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요기에 대한 힘으로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크게 수익을 못 보는 것이, 요게 이제 제가 화면에 지금 나오는 게 월봉입니다. 월봉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1년이고 이게 그죠? 그럼 여기서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이제 주가가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붙여서 올리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트리거가 이루어지면서 올라갔던 게 이런 자리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죠? 보이죠? 딱 봐도 이제 보이잖아요. 1500건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이제 한번 쫙 올라와서 이제, 이제 15,000원. 15,000원이 뭡니까? 일단은 절반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26,000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터졌던 15,000원을 중심으로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가 권역에서 이렇게 터지는 이런 거래량들이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림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단에서 미리 잡고 있던 그 누군가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 기관과 외국인이 받는 형상이거든요. 여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주가를 여기서 이제 다지더라도 여기 요 15,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15,000원 밑으로 딱 내려가니까 어때요? 내려가니까 기관이 팔아버리고 그죠? 여기서 팔고 올라갈 때또 다시 매수를 하는. 그게 지금 이 15,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손바뀜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 자리 기점으로 이제 상상인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 재평가에 대한 원동력은 기관과 외국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부터 보유를 하고 있던 그런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익 실현 물량이 1차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5,000원 자리에서 자 무상증자나 이런 부분 자체로 이루어지면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지는 그런 형상이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 8월 7일하고 8월 6일 요때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단 일시적으로 이제 물량이 빠져나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들어올리면서 큰 이슈가 없었거든요. 이슈가 없었죠? 그죠? 이슈가 있었습니까? 제가 모르는 이슈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요 자리가 뭐가 돼요, 지금. 또다시, 요런, 저항에 대해서 다시 잡히는, 요런 모습이 연출됩니다. 요런 기업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15,000원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더, 요기 이 가격을 향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사실. 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요 거래들을 모든 부분에서 이익 실현 물량으로 보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실패 물량이 될수 있고,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도, 14,700을 15,000원까지 한번 슈팅을 할 것이다. 다음, 요런 자리를 강하게 뚫고 가는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거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타나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요런 패턴이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옛날에 이제 한미약품을 보면, 한미약품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고가로 올라가고 요 2016년 9월달 보이시죠? 갑자기 이렇게 이제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부러지듯이. 근데 이런 것들이 자 어떻게 됩니까? 고가 권역에서 오랫동안 이 50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고가 놀이를 해왔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주가가 밑에서 매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고가에 올라가는데 여기서 뚝 벌어지는 게 똑같이 16년 4월, 10월 달에 이렇게 이제 뚝 벌어집니다. 여기서 거래가 딱 터져버리면서. 요거를 상쇄할 수 있는 거래량이 고가 권역에서는 사실상 나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상상인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이렇게 넓게 보더라도 결국에는 여기 자리 이제 부러졌는데, 부러지면서 거래가 터져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15,000원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반등 파동이 나오더라도 요 가격대를 돌파해서 넘어가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반등을 미력하기나마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다. 다시 한번 이 15,000원대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